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염초 제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염초를 만들어야 무형화약을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떤 여러 가지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취토법이다. 그래서 흙에서 취한다. 그래요. 흙에서. 또뭐흙 어느 흙을 하자는 얘기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화장실 바닥에서 분뇌나 부패 유기물에서 아유 뭐 더럽게 왜 지저분하게 화장실 바닥이야 또. 그것도 옛날에 다 푸서식이었을 텐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푸서식 바닥에. 그럼 왜 거기서 왜 그런 게 나오는데? 좀 깨끗한 데서 나오면 안 되나? 응? 이런 생각 하잖아. 거기 그래도 화장실 거기서 뭐를 가져가 와야 돼? 어떻게 어떤 거를? 어? 이런 게뭐 자세히 설명이 안돼 있고 왜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좀 과학적으로 좀 이해가 되게 어떤 화학식에 의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 설명을 해줬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흙에서 취한다 화장실 바닥에서 취한다 또 고기 아궁이나 구들장면 오래 묵은 흙더미 소가루 찌부를 타고 내린 빗물이 오래 새어 스며든 흙 나무채 이거 뭐 그러니까 어떻게 좀 뭔가 다들 깨끗하지 않은데 구들장면 때부터 초가집 지붕을 타고 내린 빗물이 오랜 세월 스며든 흙! 그게 이제 염초 토죠. 염초 토, 그 신기전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무채. 아니, 나무채? 나무채도 뭐, 버드나무 또 나무채가 좋다는 등, 뭐, 이제 소나무 나무채는 안 좋다는 등, 거기다 뭐, 고산의 재료를 넣으면 좋다는 등. 아, 이런 식의 레시피, 이거, 이런 거 말고. 근데 하여튼 전통적인 염초 제조는 뭐 이런 식으로 다 서술돼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음식 만드는 거지 이건 과학적인 게 아니잖아 이거 우리가 화학 반응을 원하는데 설명이 안 돼요 응. 자 그리고 염초 자취다 그럼 이런 표현인데 자취라는 건 삶을 자취합니다 삶을 그래서 그것도 삶아 흙을 삶아 삶아서 그뭐 어쩔 건데 아 신기전에도 보면 삶죠 흙을 삶으면 뭐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이게 뭐 정답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내용을 보면 더 과감입니다. 하여튼 더 답답해집니다. 이거 보면. 하여튼, 읽어보죠. 오래된 집안의 부엌, 두막, 마루 아래. 담벼락 아래, 언덕 밑에 흙을 맛보. 흙을 맛보. 짜고, 쉬고, 달고, 매운 흙을 모아. 그걸 또 모아서, 그걸 또 재하고 섞어. 재하고 섞고, 그다음에 인류와 사람 오줌과, 그다음에 말똥까지, 우와, 정말, 뭘 만들겠다는 거야. 인류와 말똥을 가운데 더운 김으로 흰 이끼가 띄어지도록 불로 다리고, 아니, 이 오줌하고 똥을 섞어가지고, 그거를 또 불로 다려? 물은, 이를 나무통에다 넣고 물을 부어가면서 필요한 성분을 걸러내므로, 이걸 세 차례에 걸쳐 끓이고, 세 번이나 시키는 것을 반복하여 초석을 결정한다. 아, 나 이렇게까지 하려면 초석 결정 안 할래. 아, 들어서 안 해, 내가. 아니, 무슨 화약 맞는데, 무슨, 또, 뭐지, 뭐 해가지고, 뭐, 힘이 있기, 더운 게, 아, 그것도 맛을 봐서 짜고 싶어. 아, 정말 들어서 끝내. 웃고 죽어서. 예? 또 다른 걸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얘기를. 초석 즉 질산칼륨은 나무쇠와 사람이나 가축을 소변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보면 나무쇠는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아. 나무쇠. 응? 그렇죠? 나무쇠와 여기서도 나무쇠. 나무쇠는 빠져. 그러니까 나무쇠가 뭔가 필수물이 있어. 이렇게 접근해야지. 그러니까 나무쇠랑 뭐 소변을 섞어서 만든다. 나무쇠와 소변을 오래된 집에 부뚜막이나 담벼락 아래에 섞어. 비를 맞지 않게 쌓아둔 후에 그 위에 말똥으로도 그 말똥이 또 말똥 그참 말똥이 그러니까 뭐 소똥 이런 건안 되나 개똥 이런 건안 되고 말똥으로만 그러면서 불을 지펴 더운 김을 쏘면 흰이끼가 생긴다 아 흰이끼가 뭘까 흰이끼 이제 소금가루처럼 생기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4, 5개월 후 그렇게 오래 놔도 이끼를 물로 씻어내서 졸이면 거친 초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를 다시 물어내고 정리하면 깨끗한 초석을 얻을 수 있다. 에휴, 말똥 막 섞인 거를, 참, 이거 더럽다. 막 이렇게 되고. 또 염초를 만들려면 퇴비가 된 좋은 흙과 재를 섞고, 재는 항상 나와. 우마의 분뇨와 함께 또 변칙까지 넣어주고, 비료를 만들듯 때때로 뒤집어준다. 아, 이것도 좀 거시기하죠? 이때 지렁이를 함께 넣어주면, 어머, 님, 이제 지렁이까지. 더 효과가 있다. 지렁이는 유기물질을 분해하여 식물이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며 지표에 낙엽도 유기물 당속성 식재료 무관에 흙과 함께 섭취하면서 쟁이질하듯 흙을 섞는 역할까지 한다. 이것을 반년 정도 묵혀놓는다. 참 아주 더럽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서 좋아, 이렇게 해서 얻었다고 쳐. 근데 너무 좀, 이게, 그, 이거, 이런 것도 정말, 그, 어떤 레시피 아니에요. 그, 레시피지. 여기 어떤, 진실이 없어. 진리가 없다고. 좀, 나를 좀, 이렇게, 없애시키는, 어떤, 화학 반응이라든가 말이야.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게, 이렇게 이게 된다. 이게 설명이 아니고, 이게 말똥 섞고, 뭐, 재료 섞고, 그 다음에 또 뭐 섞었어? 아까 인뇨도 섞고, 또 그걸 또 맛을 보고 짜고 씻고, 아, 님, 그냥 막 담배나 흙을 다 맛을 보고 다니고, 이게 이런 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걸 내 들여다보고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에 노래가 한 곡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쉬어가고 제가 노래를 한 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여기, 이 친구는 바로 부리부리 박사입니다. 제가 한 곡 하겠습니다. 도토리 새 아래다 장미꽃 한 송이 달림 속 해수나무 별똥 별하나 이것저것 쓸어 모아 발명을 한다 발명을 한다 50이 넘으신 분이나 아마 이 노래 기억할 겁니다 70년대 6시면 그냥 오기저기 모여 앉아있을 때 흑백 트랩이에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부리부리 박사가 나왔죠. 부리부리 박사 정말 그렇게 기대해서 흑백 화면으로 보는데 뭐 정말 도토리 세안에다 뭐 이거저거 섞어서 뭐 발명을 했는데 다 쓰잔뜩이 없는 발명합니다. 별로 내용도 재미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뭐 오락거리가 없을 때 이것도 그냥 재밌어서 자 그렇다면 뭐 지금까지 이제 염초를 없는데 지금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도토리 세안에다 장미꽃 한 송이랑 응? 도토리 안 놓고 거기다 도토리 세안에 아니라 거기다 무슨 말똥도 넣고, 지렁이도 넣고, 무슨 뭐, 담벼락에 흙도 넣고, 그것도 맛도 보고, 달림 속 개수나무 별똥도 하나, 그것까지 맞아 넣었지. 왜 그걸 안 넣었어? 아, 웃겨 죽어서. 장미꽃 단속이 넣어. 에이?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이렇게 레시피다, 이 말이에요. 음식 만드는 거지. 이거저거 넣어봐서, 음식을 만드는 거지. 음식을 만든다 이런 거죠.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풀어줘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닥터 피에도 그만하고 빨리 좀 풀기를 해봐. 네. 풀이하겠습니다. 풀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에서 1796년이니까 좀 지났죠. 이때 이제 신전자 초반원회라는 책을 펴는 사람이 있는데, 정교 20년이 김진암이다. 이랬는데, 이거 뭐, 뜻풀이를 조금 해보다 보면, 신, 전, 자, 초, 방, 이거 만드는 방법, 갖다가 좀 원회, 우리말로 적어서 냈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초석을 만드는 방법을. 그래서 초석에서 삶아가지고 초석을 만드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북경에서 배운 화학 제조 공정을 10단계로 나누어 상술했습니다. 어떻게? 그러고서 이렇게 만들면 10년 장마에도 습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아까 NaNO3가 아니라 NaNO3 이런 걸 성분들을 다 빼버렸다. 이 말이야. NaNO3는 정제를 했다. 제련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KNO3로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10년 장마에도 습해지지 않는다. 오늘 불부터 화학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다? 그나마, 상당히 좀, 단계적으로 정리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취토, 여초, 취해, 교합, 사수, 오수, 재련, 교수, 3년, 합체, 이렇게 10가지 단계를 거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인데,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화약 합제라, 화약을 합쳐서 만드는 방법은, 정초 한 그레, 정초 한 그레에다가, 회 성량을 넣고, 황 한 량을, 노던을 하되, 6, 7월 여든, 6월 7월 달에도 왜 습기가 마르니까, 황 한 돈을 더 넣으라. 황을 한 돈을 더 넣어야 불이 더 잘 붙는다, 폭발을 잘 한다. 우를 잘 말아야, 가날게 쳐, 각각 분수대로 달아, 한 그릇씩 담고, 쓸 때는, 맑은 뜬물로 반목을 열심히 입고, 아, 그 다음은 안 되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적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쥐토시 짠맛이 나는 혹은 습기를 후구하는 성질에서 쓰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며, 쥐토,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예, 어쨌든, 흙을 취하는 방법. 그래서 짠맛이 나는 건 빼라, 이거야. 왜? NAN을 쓰라고 빼라, 이 말입니다. 납치를 짠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이런 얘기입니다. 쥐토, 흙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두 번째, 재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풀면은 자꾸 예초. 풀배를 예촉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래서 이제, 재도 어떤 풀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재를 만들 때, 재를 쑥이나 볕집을 태우는 것이 제일 좋으며, 소나무 재는 쓸 수 없다. 취회. 회를 취하는 방법. 여기서 보면 이제 취토, 취회, 이런 말이 다 중국식입니다. 그러니까, 취만, 그러게 되면은 뭡니까? 밥 먹었느냐? 이런 얘기잖아. 예? 중국말로. 그러니까, 뉴치 팔로바, 그러잖아. 뉴치 팔로바. 그래서, 꼭, 우리말에 욕하는 것 같죠. 뉴치 팔로바 그러거든요. 뭐라고? 중국 사람이 그럽니다. 아침이나 점심 때 만나면. 뉴치 팔로바 그러죠. 너 나도 욕했어? 그랬는데. 취, 팜. 예? 백반을 취했느냐? 예? 로마. 예, 의문사하고 과거. 밥 먹었니? 이런 얘기인데. 취, 팜. 예? 여기서는 취, 토. 취, 해. 예, 이게 다 중국식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흙과재를 같은 묶기로 섞으며, 그래서 교합, 같은 묶기로 섞는다. 이런 얘기.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린 도관에 나무를 어기저기 넣고, 그 위에 발을 깔고, 혼합된 원료를 펼쳐놓고, 물을 부어 두가래로 흘러나오는 물을 얻는데, 그래서 물을 얻는 겁니다. 이제 그 슬슬 걸러내가지고, 사수, 그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걸러서 받은 물, 즉, 사수를 가마에 넣고 다려 정제한다. 정제, 오수,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재련,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순도를 높여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초벌로 정제한 용액을 모초라 하는데, 이를 다리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해 2차 정제, 그래서 다시 재련한다. 그래서 재련, 저입니다. 아까 말한 거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재련 시 불순물을 제거, 방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련 단계에서 아교 물을 넣는데, 교수, 아교니까, 교자죠. 아교가 뭐죠? 콜라겐. 젤라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 뭐, 이런 거, 가죽, 뭐 힘줄, 이런 걸, 네! 끓여가지고, 네? 끈득끈득한 풀이 나오면, 끈득끈득해지거든요. 하루 끓이면, 그게, 특히 가죽이랑 이런 것들, 찌개 힘줄. 그럼 이제, 그게 콜라겐인데, 이제 콜라겐이 하루 끓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포스지죠. 그래서, 부서지니까 전기 결합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쪽에 풀어서 저쪽에 마려서끼리, 야, 우리가 뜨거워서 흩어졌는데, 이게 불에 가려가지고, 근데 또 풀어서 마려서는 서로 붙죠? 붙으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스티키하다. 끈적끈적해진다. 이건 뭘로 쓰면, 풀로 쓰죠, 풀. 그래서 풀로 쓴다. 그래서 악의풀이라고 하죠. 악의풀. 예?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니까 교원질이라고 그러죠? 콜라겐은 교원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교수,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3차 정제를 시행하면 3년 3번 했으니까 그래서 비로소 순도가 높은 염초가 얻어지는데 이를 정초라 한다. 아주 순수한 초다 이 말이죠. 순수한 초다. 네, 열 번째 정초를 버드나무 태우숲과 유황가를 쌀뜨물로 반죽하여 방아를 찧어 떡재로 만들어서 합재를 한다. 합재. 그래서 화약을 만든다. 근데 여기서 보면 숲과 유황가루가 필수로 들어가요. 숲과 유황가루, 유황을 갖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염초를 만들어야 되고 염초 KNS를 만들고 거기다가 숯하고 황을 섞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상당히 잘 정리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왜 이런 단계를 거치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이 없고 여기서 이 단계를 안 거치면 이게 안 만들어진다. 라든가 뭐 이런 거 또 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단계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때는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설명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로지 레시피, 오로지 음식 만들기 이런 것처럼 화약을 만든다. 그래서 도토리 세 알에다가 정미꽃 한 송이를 같이 섞으면 안 될까요? 왜 달림속 개수나무까지? 그래서 말이죠. 우리 저기 서울역 앞 서울역 뒤쪽에 서부역 쪽으로 가다 보면 염천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자가 이 염자를 쓰는데요. 중국 우주로 이가 179번지입니다. 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염천교 수제학원이 있고요. 서울역 저 서대문 쪽 넘어갈 때 서대문 쪽으로 넘어갈 때
서서문 쪽. 서서문 쪽으로. 어, 그래서 요 부분이죠. 여기가 서울역이고요. 서울역이고. 이렇게 가면 이제, 저기, 저쪽, 시청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염청교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왜 염자가 들어가나, 이게.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 만초청이 있던 날인데, 여기가 그 화약을 제조하는 염초청이 있었다고 그래요. 염초청. 여기서는 이 염자가 이 염자입니다. 예, 불댕길 염.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염청교, 그래서 염초청이 있었으니까, 예, 관청이 있었으니까, 염청교 또는 염초청교 이렇게 보다가, 이게 음이 변해서 염자, 예, 이 염자로서는 염청교가 되었다. 이런 얘기더군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가 염초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 염천교라는, 어, 그 말이 남아있죠. 한자는 다릅니다. 한자는 다르지만은, 어, 그랬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